안녕하세요. 인연공 화백신당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진호기 굿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쳤을 때 아니면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조금 예민해서 많이들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답이 진짜 쉬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이 안 좋게 뭐 이렇게 빨리 또 가시는 경우가 또 없잖아. 가끔씩 있잖아요, 집안에. 그렇죠? 무조건 진진호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구제를 하든 천도제를 하든 그거하고 진호기하고는 별개예요. 진진호기 구슬을 해야 길을 갈라줘야 내가 조상당이라는 사바세계를 가서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49제 아무리 잘하고 천도제 지냈는데 무슨 진진호기 구슬을 하느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길을 갈라줘야지만이 이 귀신도 조상당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호기는 꼭 해야 말씀하셨는데, 이 천도제는 또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안 해도 되는 거예요? No. 천도제는 저는 꼭 하라고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진호기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돌아가시든 편안하게 돌아가시든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합니다. 무당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잘 됩니다. 또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진진호기 구슬을 했습니다. 30일 날 아버지 3년 탈상 구슬을 할 겁니다. 해야지만이 좋아지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해봐서 좋으니까 무당도 하겠죠? 해야지만이 되는 건 해야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호의 꽃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어떻게든 하는 거는 맞고요. 그 진우기 꽃은 그리고 하고 나면은 그만큼 또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가야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려요. 내 집안도 잘 풀려요. 계속 뭐 49제 지냈는데 천도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거를 해? 49제 천도제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진진욱이나 진욱이 굿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진짜로. 오히려 그걸 안 하시더라도 진욱이 굿은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49제 천도제 안 했어요. 진진욱이 굿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탈상 굿 합니다. 진호기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언제 안에 해야 된다? 진진욱이 굿은 3호제 지나고 바로 합니다, 저는. 그래야지만이 또 죽은 사람 자리거지 하듯이 해서 우리가 한번더 만나뵐 수도 있는 그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을 길을 잘 갈라줘야 좋은 곳을 가고, 또내 주변을 겉돌지 않아야 죽음의 손은 가시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내 주변을 겉돌지 않아야 내가 하는 일이 또잘될 것이고. 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얼굴도 못 보고 병원도 자주 못 가보고 그냥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좀 간혹 또 종종 있는데, 어쨌든 뭐 진진호기 굿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가 이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며, 저는 힘들겠지만 부모님을 좋은 길로 인도양생하고 또 조상당으로 올려 세우자면은 진진호기 굿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진우기 굿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천을 갖고 와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으니까 저는 꼭 그렇게 그분만을 위해서 진진우기 굿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